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06-6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백신 기대감 유바이오로직스 두 달 새 몸값 두 배 올라. 지금 뭐 진원생명과 오늘 뭐 잘 갔죠.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오른 친구들은 조금 쉬어가고 많이 안 오른 애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백신 전문 업체인 유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다. 두 달 새 몸값이 두 배 이상 올랐고 거래량은 10배 넘게 늘어났다.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일상 발표가 임박한 것이 주가에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 뭐 그렇게 급등을 했고, 급등 배경에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지난달 17일 유바이오로직스는 합성 항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인 유코백을 필리핀 제약사 글로벡스의 기술 이전하는 의향서 레터 오브 인텐드를 체결했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제조 공장에 유코백이 낙찰된 것이 기대감을 키웠다. 유코백은 단백질 합성 항원 방식으로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모더나 등이 개발한 백신은 mRNA, 지금 mRNA 관련 주들이 잘 가고 있죠.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mRNA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세포 핵 바깥에 있는 세포질에 전달해 단백질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하지만 저온에 보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 단백질 합성 항원 방식은 B형 감염이나 독감 등 기존 백신들에 사용화됐던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저온 보관이 아닌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 저온 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운송이 편리해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다만 개발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유코백은 현재 국내와 필리핀에서 임상 일상이 진행되고 있고, 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는 이달 말에서 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회사가 예상하고 있는 사용화는 이르면 내년 초, 또 임상 이상과 함께 긴급 사용 승인 등의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자, 이달 말이야 내달 초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오면 임상 이상은 9월에서 10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내년 초에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오면 임상 이상 들어갈 예정. 임상 이상 때 국내외 필리핀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할 예정. 자, 어쨌든 기대감은 계속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상승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요런 식으로 조정이 오면 조금 뭐 매수 접근을 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하여튼 뭐 이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일단은 근데 그 기회를 잘 안 줬어요. 여기서 굉장히 좀 탄탄하게 좀 저점을 올려가면서 이제 계속 갔었고, 현재는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상태고, 아직까지는 뭐 세력 이탈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요 라인이 일단 강력한 저항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 그래, 이 라인을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견조한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이 54,500원, 여기도 54,500원, 이 거래일 연속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내일도 한번 뭐 여기가 이탈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 2차 지지를 봐야 되겠죠. 조금 53,200원,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 고가,
49,400원까지는 일단은 열어두시고 보셔라.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좀 여기를 좀 크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고 좀 요런 박스권 횡보를 하고 좀 다시 치고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일단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여기 일단 요 두 개는 필수적으로 보셔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줬죠. 좋고. 자, 일단 뭐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바이 로익스, 자, 화이팅 하고, 진짜 기대가 큰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주십니다. 매일. 자,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6가지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뭐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저희 뭐 AP 트레이더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무료 시연 신청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강의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전환사채는 무엇인지, 뭐 유무상 증자는 무엇인지, 야놀자 관련주, 구리 관련주,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유바이 로익스 화이팅!